뭐라고? 뭐야, 꿈에서도 나올 만큼 내가 보고 싶었어? 아, 다 됐다. 가져온 가루는 저녁 먹고 나서 넣어볼 거지? 불에 넣으면 불꽃 색깔이 변하는 가루라니, 나도 진짜 궁금해. 처음 들어봐. 캠핑 와서 불멍하는 것까진 알았는데. 그래, 좋아. 이 가루는 내가 혼자 사더라도 꼭 너랑만 쓸게. 왜 그래? 표정이 안 좋아. 혹시 피곤해? 저녁 먹으려면 시간도 많이 남았고, 캠프파이어도 해가 지고 보는 게더 좋으니까. 지금은 들어가서 조금 쉬어. 우리 여기 힐링하러 온 거잖아. 그래서, 더더욱 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자, 어서 쉬어. 지금 숲이. 오늘 진짜 피곤한가 보다. 안 부리던 어리광을 다 부리고. 역시 이 숲이. 어디서 들었는데,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앞에서 어리광을 부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래. 그러니까 기분이 이상하다고 불안해하지 마. 나만 믿고 지금은 편히 쉬어. 잘 자.
여기엔 샘이 없었는데. 내가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 점? 무슨 점? 난잘안 보이는데, 점이 세 개나 있구나. 왜 그래? 아,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뭐. 나도 이렇게 젖을 줄 몰랐는걸? 숲이 이상해서. 네가 불안해할까봐 말하지 못했는데 오늘 이 숲이 좀 이상한 것 같더라고. 아니나 다를까 이 숲에는 없던 샘이 갑자기 생겨났어. 샘이었어. 다가가니까 갑자기 호수만큼 커지는 바람에 빠져버렸지, 뭐야. 빠져버렸어. 위험하지도 않았고. 거짓말이라니? 네가 봐도 나 같지 않지? 나도 그래. 지금 내가 나 같지 않아. 저 물에 빠질 때는 분명 물이 무서웠는데, 호수에 빠진 뒤로는 물이 무섭지 않아. 감정 역시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
조심해. 너무 가까이 가지 마. 은방울에 혼이 깃들어 버렸군. 내 이름을 알고 있는 것을 보니 평범한 방울이 아니라던 상제의 말씀도 맞는 듯하고. 3000년간 잘 버텼구나. 이제는 나와 하늘로 올라가자. 곧 하늘 문이 닫힐 시간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어서. 내 이름을 묻는 것이라면 나는 은결이 맞다. 방금 사람이 되어 혼란스럽겠지만 3000년 동안 풍파에 시달린 미물에 혼이 깃드는 일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니 걱정할 것 없다. 하늘로 올라가 네 본분을 다하면 되는 일만 남았을 뿐. 기다려주고 싶으나 떠는 시간이 없다. 꽉 잡아. 그렇지 않으면 떨어질 테니. 하늘. 이제 눈 떠도 된다. 잠깐. 그샘 가까이 가선 안 된다. 너의 전생으로 너를 보내는 셈이다. 어떤 연유로 생기는지 알 수는 없으나 그 셈 근처에 가면 셈이 너를 잡아먹을 것이다. 셈에 빠진 이는 운이 나쁘면 전생으로 돌아가게 되지. 방울의 혼이 깃들어 처음으로 사람이 된 너에게는 더 위험해. 나야말로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군. 처음 사람이 된 너에게 전생이 있을 리가 없으니. 전생으로 보내주는 셈에 빠진다면 언제인지 알 수 없고 어딘지 알 수 없는 곳으로 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말이다. 그래. 점점 넓어지다가 어느 순간 사라지곤 하는 것이 이 셈의 특징이지. 이곳에 있는 모든 셈이 그런 것은 아니나 너는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니 그냥 어떤 셈 근처에도 가지 말아라.
글쎄, 아는 이가 없다. 하지만 사필귀정이라 모든 것은 바른대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지. 기다리는 것만이 답이라는 말이다. 처음 사람이 된 너에게 전생이 있을 리가 없으니, 전생으로 보내주는 셈에 빠진다면 언제인지 알수 없고, 어딘지 알수 없는 곳으로 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말이다. 예, 제 눈으로 직접 보았으니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예. 그럼 내가 왜? 상제께서 맡기신 말을 다 하였으니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예.
넌 하늘에서도 귀한 방울아기라 상제께서 살뜰히 챙겨주실 것이다. 나는 상제께서 일을 시키시거나 지상에 역병이 돌면 그 역병과 맞서 싸워야 한다. 하늘에서 자리 비우는 일이 잦은 내가 어찌 너를 챙길 수 있겠느냐. 궁의 선녀들이 너를 잘 살필 테니 그들과 의지하여 지내면 된다. 그런 모두가 애지중지하는 방울아기의 안위에 무슨 일이 생길 리 없다. 나를? 지상의 역병은 내가 저지하였는데. 하면? 내가 발견하여 데려오니가. 게다가 가지 않으려는 것을 내가 하늘로 데리고 왔으니. 어떤 이가 이런 일을 벌였습니까? 어찌 그런 이들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한데, 원래 멍할 때가 많았나? 처음에는 목숨을 잃을 뻔하여 그런 것이라 생각했는데, 복숭아? 그 복숭아가 무엇이냐? 내게 다오. 선인들이 복숭아를 먹기는 하지만
기억을 지우는 복숭아? 그런 걸 누가 먹이라고 했느냐? 이 사실을 또 누가 아느냐? 알겠다. 상제께서 방울하기의 신성함에 지나치게 신경 쓰고 계신다. 대체 왜? 하지만 섣불리 추궁했다가는 상제가 도리어 날 의심하겠지. 나를 떼어놓으려 할지도 모른다. 그저 의구심이라면 좋을 테지만 그런 눈빛을 어찌 모른 채 할 수 있어. 자기 이름을 잊은 건가? 방울 아기야. 앞으로 누가 너에게 복숭아를 주거든 몰래 이걸로 바꿔먹도록 해. 앞으로 매일 내가 하나씩 가져다 줄 테니. 그리고 상제는 절대 믿지 말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널 이 하늘에 데려온 것이 나니까. 대재앙은 아직 요원한 듯한데 상제도 별다른 반응은 없는 것 같고. 1. 너와? 어찌 네가 이런 일을 할 줄 아느냐? 되었다. 이 복숭아나 받아. 오늘치 복숭아니까 남들이 보는 앞에서 먹고. 별것도 아닌데. 내가 해야 하는, 아니, 하고 싶은 일이라 하는 것이다. 어째서? 아, 내가 원해서. 그래, 내가 원해서 너를 지키는 것이지.
오늘은 별일 없었느냐? 상재가 널 불렀다거나. 눈을 뜨고 있는 시간 동안은 너를 지켜보지만 잠이 드는 시간에는 널 살필 수 없지 않느냐. 내 모든 신경이 자연스레 널 향하고 내가 함께하지 않는 너의 시간이 걱정되니 그런 표정을 짓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내가? 뭘 반성해? 혹시 나를 연모하느냐? 누군가를 연모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은 아니다. 나 역시 널 연모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원해서 널 지키고 있다는 걸 깨달았던 날, 내게 웃어주는 널 봤을 때부터 내 죄책감과 책임감이라는 감정이 결을 조금 다르게 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부터 무슨? 네가 그걸 어찌하느냐? 내가 웃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 없으면서 내 웃는 얼굴이 훨씬 예쁜 것을 어찌 아느냔 말이야. 그렇게 고민하는 얼굴이 귀엽지만 머리가 아파질지도 모르니 그만두거라. 기왕이면 이 손가락도 이제 그만 떼어주고, 아마 다른 이들이 보면 놀라 나자빠질 테니. 상재가 될지도 모르는 내 얼굴에 손을 대고 있지 않느냐. 그래, 옥황상제 말이다. 뭐, 어디까지나 그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뿐이다. 모름지기 상지의 자리는 덕을 많이 쌓아야 하니. 고작 삼태성이 있다 하여 오를 수 있는 자리는 아니지. 여전히 아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그게 좋은 일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군.
좋을 것 같다. 볼일을 치면 늘 함께 있을 것 아니냐. 부부의 연은 함부로 끊으려야 끊을 수 없으니 오래도록 함께 할수 있어 행복할 것 같다. 그게 무슨 말이더냐? 그야. 그럼 너는 나와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나느냐? 어찌 내 이름을 알았지? 시간이 꽤 흘렀으니 그럴 수도 있지. 상직께 말씀드리자. 연이 닿았다고 말씀드리자. 너와 나 사이에 부부의 연을 맺고 싶다고. 예. 무슨 말씀입니까? 마고께서는 방울하기가 재물이라 하신 적 없습니다. 해서 방울하기를 재물로 바치시겠다는 말씀.
예, 알겠습니다. 허나, 함부로 상제의 심기를 거스를 수는 없다. 음흉하기는 전부터 말이다. 내 입술만 보면 꾹 눌러보지 않았더냐? 웃는 게 예쁘다며 입꼬리를 끌어올렸을 때 내가 손가락을 깨물지 않았으면 벌써 토끼처럼 도망갔겠어. 그래도 이리 장난치는 나날이 좋아. 널 만나기 전에는 어찌 살았는지 기억이 흐릿해. 네가 내 세상에 색을 입혀준 날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어. 한 번도 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적 없는 것 같아서. 상제께 이야기 들었다. 너와 부부의 연을 맺겠다고. 좋은 일이라고 잘 되었다고 하셨다. 다만 지상에 역병이 퍼져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 내가 잠시 다녀와야 한다. 상제께서 원래는 그 후에 치르게 해주신다고 하였어. 안 돼. 역병이 돌아 위험하니 이곳에 있어. 내가 다녀올 때까지 몸 조심하고. 네 의사를 묻지도 않고 하늘로 데려온 내가 원망스럽지는 않아? 이 하늘에 온 것을 후회하지는 않느냔 말이야.
그렇다면 안심이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 함께 떠나자.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는 너를 어찌... 상제께서 너를 제물로 바치겠다 하셨다. 시간이 없으니 함께 가자. 상제가 너를 두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기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네가 위험해질까봐. 너를 찾지 말걸 그랬다. 그랬다면 넌 이미 그 지상에서 홀로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겠지. 혼이 깃들어 선인이 된 널 알았지만 그런 너를 제물로 바치지는 않으리라 생각했다. 헌데... 너의 전생으로 너를 보내는 셈이다. 어떤 연유로 생기는지 알 수는 없으나 그 셈 근처에 가면 셈이 너를 잡아먹을 것이다. 셈에 빠진 이는 운이 나쁘면 전생으로 돌아가게 되지. 방울의 혼이 깃들어 처음으로 사람이 된 너에게는 더 위험해. 전생으로 보내주는 셈에 빠진다면 언제인지 알 수 없고 어딘지 알 수 없는 곳으로 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말이다. 다치지 않았느냐? 무고한 생명의 기억까지 지우며 제물로 바치라는 상제의 뜻에 저 역시 실망이 큽니다.
저중 어떤 생으로 네가 가게 될지 알 수 없지만 방법은 이것뿐. 샘은 어떤 연유로 생기는지 알 수 없어. 상제 역시 그 끝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 이 샘에 빠진 사람은 찾을 수 없겠지. 나는 혹여나 방울하기가 샘에 들어가기 전에 붙잡는 자가 있을지도 모르니 여기서 그들을 막아야 해. 어서! 네가 어떤 시간에 머물러 있더라도, 네가 어떤 곳을 헤매고 있더라도 널 반드시 찾아낼게. 네가 다치지 않도록 곁에서 지켜줄게. 내가 언제까지나 너를 지킬게. 혼이 부서지는 마지막 그날까지. 영원히 너랑 나, 우리 둘. 왜 그래? 괜찮아? 안심해. 아까 우리가 빠졌던 호수는 사라졌어. 네가 그 호수에 빠지자마자 호수물이 전부 사라졌어. 그런데도 네가 정신 차리지 않아서 걱정했어. 몸은 좀 괜찮아? 다행이다. 소리를 지르면서 깨서 깜짝 놀랐는데. 울지 마. 그랬구나. 그럼 내가 약속할게. 만약 너와 내가 그 꿈처럼 멀리 떨어지게 되더라도 내가 꼭 너를 지켜줄게. 네가 어떤 시간에 머물러 있더라도, 네가 어떤 곳을 헤매고 있더라도 널 찾아서 지켜줄래. 약속. 어쩌다 이 험한 저승길로 살아있는 혼이 들어왔을까?
그래, 마침 잘 되었다. 갈색 머리의 여자아이 하나를 보지 못했느냐? 나와 비슷한 나이인데다 나와 같은 선인이다. 그래, 보지 못했구나. 이제는 이토록 작은 생명조차 그 일을 떠올리게 만드는구나. 하면 다시 지상으로 가야겠군. 또다시 그 혼이 저승으로 온다면 돌아오겠네. 영원히 지켜주겠다 약조하였어. 후생을 살게 될 그가 몇 번을 환생하더라도 나는 그 일을 찾아 곁에서 지켜주겠다 맹세하였어. 뭐? 그래, 그 길을 택하겠어. 나는 그 사람을 반드시 다시 만날 테니. 그런데 날 도와주는 이유가 무엇인가?